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그저 영통사 네. 주지 정각입니다. 정각 스님. 네, 우리 그 남측 천태종 불자들은 내 네. 이름을 다 합니다. 아. 남측에서 300여 명, 북측 조선 불교도 연맹 불교도 2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영통사 복원 낙성식. 이는 분단 이후 북측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남북 종교 행사였다. 복원 사업을 지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 더불어 낙성식과 함께 학술 토론회가 열려 남북 학자들이 불교와 문화재 복원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 대각 국사에 의해서 출가하고 또 열반한 이 사찰이 정말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사정되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저는 복원이 돼서 오늘 낙성식을 갖게 되니까 정말 뭐라고 현할 수 없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영통사 낙성식은 참 뜻깊고 의있게 잘 진행됐다고 봐집니다. 영통사 낙성식을 기점으로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6.15 통일시대에 와서 또다시 이 땅에 조선하게 되었습니다. 남측 불교 천태종이 수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영통사 그럼으로 해서 영통사 복원을 앞당기고 북남 불교도사의 협력과 교류, 연대를 확대 발전시킨 데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통사 복원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 협력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10월 10만 장의 기와를 실은 트럭들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에 도착했다. 영통사 복원에 필요한 기와 지원을 약속한 후 첫 번째 방문이었다. 우리의 기와를 싣고 천태종의 성지와 다름없는 영통사를 향하는 차량 행렬. 이 감격의 순간은 2000년 일본을 통해서 전달받은 북으로부터의 연락이 그 시발점이었다. 북쪽과 일본의 대정대학이 함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우리에게 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모두 마쳤기 때문에 복원불사에 같이 공동으로 복원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불사에 동참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0년 10명의 스님이 사전 답사팀을 이뤄 북을 방문, 현지 답사를 하게 됐다. 당간 지주와 의천 대각국사비, 석탑만이 건재했고 그 밖의 모습은 황무지와 같았던 영통사터. 그래도 천태종이 태어난 성지임은 분명했다. 곧바로 1차로 보낼 기와 10만 장의 생산과 운반 방법이 논의됐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기와는 번잡한 해상 운송을 주장하는 북측을 설득해 육로를 통해 전달됐다. 통일 불사의 염원을 담은 영통사 복원 지원은 처음에는 3억 원 정도의 물량 지원만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16차에 걸쳐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영통사 복원에 지원된 기원은 총 46만 장. 이는 18톤 트럭 120대 분량으로 절 30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었다. 개성 영통사 지원 불사는 총 16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6차는 기와가 46만 장 들어갔고 7차에서는 부터는 그 단청 재료 또 일반 페인트 더 나아가서 부대 시설 또 장식품이라든가 불상이 들어가는 모든 물품 전반을 뭐 모든 건축 자재 물품은 그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관계로 북쪽에서는 인력 동원을 했고 남쪽에서는 모든 자재를 동원했고 더 나아가서 영통사 주변에 녹화 사업으로 나무를 심기 운동을 또 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성지 순례에 다가올 순 그 길을 맞이해서 영통사 개성에서 영통사 가는 14km 중에서 한 8km 정도 길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지 순례 길을 해서 8km 정도의 길을 신설 도로 사업을 해서 원만히 잘 향되었습니다. 그 들어간 총 비용은
약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천태종의 성질을 복원하고 나아가 불심으로 통일의 길을 열고자 바람하는 불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31일 개성 영통사에서 법회가 봉행됐다. 영통사지에서 열린 500년 만의 법회였다. 소실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황무지 속에 겨우 자리만을 보존하고 있던 고려시대 명찰 영통사는 이날 남북 불교도의 염원으로 50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불교 천태종의 성지인 개성 영통사를 훌륭히 보관하고 뜻깊은 낙성식을 봉행하고 있는 이 시각, 500년을 잠자고 있던 영통사, 6만여 평의 부지에 건축 면적만 4천여 평이 넘는 이곳을 되살리기 위해 천태종은 지난 5년여 동안 국가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계속했다. 영통사 속에 천태종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통사 유적관리소 강사 엄학준입니다. 제 나이는 42살입니다. 여기서 10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통사에 대해서 좀 해설해 좀 주십시오. 예, 우리 영통사는 고려시기 이름난 국사급 절입니다. 국사급 절이다 할 때는 왕들이 행차던 것을 국사급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는 왕씨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건의 대조부 송골장군 허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그 이후에 왕건의 증조할아버지 보혈규라는 사람이 이 골짜기에 작은 남아암자를 짓고 불교를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골짜기가 불교적 색채를 띠게 됐고 이름도 마하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하갑이라면 큰 골짜기다 이런 뜻입니다. 왕건은 918년 고려를 세운 다음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이 골짜기에 왕들만 놔둘 수 있게 절을 크게 세우고 처음 이름을 승복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승복원이라면 복이 많은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승복원은 그 이후에 왕실의 비호 밑에 점차 융성하고 발전하면서 절 이름도 흥성사, 영통사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통사라는 이름이 고려사 기록에 처음 나온 것은 1036년입니다. 우리 영통사는 이렇게 왕씨 조상의 발상지로서 이름을 날렸고 지금은 조선 천태종의 성지절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11대 왕인 문정왕의 넷째 아들 의천이 이 절에 들어와서 20년간 불교학설을 공부하고 불교의 한계 갈래인 조선 천태종을 창시하고 자기가 그 천태종의 시조가 된 때로부터 우리 절은 천태종의 성지절로 이름을 더욱 날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구나. 예. 몇 분이 오셨어? 평양에서? 응? 방금? 그러게요. 한 40명 분이 왔어. 어디 단체로 오셨네? 천태종이 성지인 이 도량에 남측의 불자들은 오지 못하고 우리 불자들만 여기 계속 찾아오니까 영통사가 절반짜리 그 성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 절반짜리 성지가 되고 있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성지 순례가 정례화돼서 북가남의 그 모든 불자들이 이 천태종의 성지인 이 도량에 찾아와서 다 같이 우리 부처님 전에 레브를 올림으로써 영통사가 그 흥하게 하는 것이 나의 제일 큰 소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남측 불자분들이 왔다 간 것이 언젠가요? 아 남측 불자들이 그저 왔다 간 것이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북남 관계가 그 아주 그 전쟁 접경으로 치달아오르면서 이 성지 순례가 이제 끊겼단 말이죠. 네. 2005년에 영통사가 세워지고 2007년도에 그 남측 그 불자들이 매일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우리 영통사에 와서 와. 성지 순례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다가 북남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매일 들어오지 못하고 예, 한 해에 한 번씩 우리 의천 스님 열반제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성 영통사복원 16주년을 맞이해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임진각에서 개성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고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즈음하는 이 시기에 오늘 봉행하는 이 행사는 곧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작은 씨앗이 되고 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남과 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시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평화 통일의 끊임없는 정신을 이어온다면은 곧 다가올 조국 통일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반드시 주인공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 일환으로 북측과 협력해서 500여 동안에 묻혔던 개성용통사 복원 불사를 하였고 그 지역으로 개성 성지순례 또 사업가 남북 공동 법회 또 관광객 왕래를 민간 최초로 경선 육로로 통한 남북 민간 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천태종 용통사 복원 추진단장의 소임을 맡아서 이곳 임진각에서 개성을 오가면서 4년에 걸쳐서 용통사 복원 작업에 또 개성 관광의 교두보를 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통일부 차관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과 북한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앞두고 다시 평화다 협력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천태종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성의 영통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셨고 남측 내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과 DMZ 탐방 행사 등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또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여러모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만 5천 명의 노동자가 매일 만나서 작은 통일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최초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런 시점에 이런 사진전도 열리고 뜻깊은 행사가 열려서 참 좋습니다. 번영을 향한 시대 정신이 지속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 사업은 남북이 협력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해낸 대표적 사례로서 오늘 이 사진전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성영통사 문화유적을 담은 사진전을 비롯해서 오늘 이 주변에 DMZ 자전거 투어 또 평화 토크쇼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DMZ 탐방 여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오늘 꽉 찬 대한민국의 통일을 향한 길을 다시 꾸립니다. 개막식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2018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4.17 판문점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1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숨길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에서 평화 토크쇼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토크쇼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천태종 종회의장이신 무원스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종걸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호식 한국종교인연대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원 스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개성 영통사를 500년 만에 복원불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영통사 복원불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해를 거쳐서 인연을 거쳐서 대홍수가 나면서 그 사적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북한에서 북측에서 남쪽 천태종과 같이 공동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같이 남북이 통일을 염원하고 종교 문화 교류와 또 천태종의 종조 사찰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강 부지사님께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경기도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기도 도민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이 열려서 개성공단이 진행될 동안에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 경기도 125개 개성공 입주기업 중에 41개가 또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 10일부터 한 43일간 평화부지사실을 임진각에 옮겨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집무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민화협 소개와 또 민화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화협의 본명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23년 동안 통일사회 평화와 관련된 건전한 담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가장 규모 있는 통일단체, 평화단체가 됐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4.27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서 갈등과 대립으로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재강 부지사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양국 남과 북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불러오는 오솔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43일간 임진각에서 평화부유사 집무실을 운영했고 또 개성공단 재개선언 범국민연대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고 동시에 종전 선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 정전 협정을 맺었던 그 4개국 당사자들이 모여서 평화 회담을 개최해서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끊임없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정책들과 또 종전 선언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부지사님께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걸 의장님께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틀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오늘 4.27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공동의 담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종교계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원 스님께서는 국민들이 평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해안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그냥 만나려고만 계산하고만 한다면 큰 오산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종교인으로서 마음과 마음을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서로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토크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남북이 교류 협력이 재개되려면 또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강 부지사님. 지금 북한이 코로나 안전지대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경을 폐쇄해서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제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힘들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후에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월 달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6월 중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 시기에도 또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서는 방역물자라 또 코로나 키트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최초로 유엔 제재 승인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개풍 양묘장에 들어간 물건들 259건에 대해서 받았고 또 스마트 온실 요즘 4차 혁명이라 그러는데 스마트 태양광 그 온실을 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로 자동화 양돈장을 지금 유엔의 제재 승인을 받게 신청해 놨습니다. 방역에 강하고 또 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돈장을 또 신청해 놨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특히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상당히 많이 확충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말씀드리시지 도둑처럼 한번 투행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의 상가 직결되는 보건 의료 협력과 또 적경적 특히 재해 재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무원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 시각에 대한 차이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또는 평화 통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념적인 통일론을 가지고 얘기를 앞세운다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의 중심을 둔 그 통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을 통일하니까 남쪽 통일이 있고 북쪽 통일이 있는데 이 통일을 앞세우면은 이념에 서로가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남북 교류가 잘 되면은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니까 뭐든지 남북 교류 또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종교 교류 그런 쉬운 것부터 접근해 가는 것이 아주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서 인연으로 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통일문화 교류로 다가간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북쪽에는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렵다. 남쪽은 물질 만능주의다. 그 물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마음을 만드는 비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마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아이들한테 통일 그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옛말에 우리 속담에 정이 통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서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으로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밑바닥이 아주 충만하게 깔려야 인간적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남북에 오가면서 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남쪽에도 서로서로 간에 보면은 물질적으로 서로 만남이지 마음의 깊은 정으로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별로 없어서 사회통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우리 남남의 갈등도 정으로 만나야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듯이 북쪽에도 특히 더 북쪽에는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위해서 마음의 정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 미래 세대한테 가르쳐야 된다. 남북한 경제, 남북한 경제 성장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의 공통과 그리고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동반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남측 내에서도 함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민화협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 역할이 남북 간의 대결과 남북 간의 화해협력도 중요하지만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처음 파운더들은 얘기했습니다. 또 6.15 선언과 4.27 선언의 공동적인 얘기가 공동 번영, 민족권 경제의 균형적 발전입니다. 네, 통일과 미래 세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과 안목, 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큰 성과였던 6.15 남북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이 모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한 근기를 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미국 등 반대가 있지만 외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파고 들어갈 때 바로 그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로 더 큰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미래나 민족의 백년지 대계의 향방을 가름짓는 뭐 크고 원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모든 부분은 디테일에 좀 숨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디테일한 리더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평화와 통일 관련 부분을 환전한다면 지금 사실 정치 경제적인 분야 때문에 모든 남북 교류 협력 자체가 올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기 우리의 대통령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5대 분야, 예를 들면 인도적인 분야에서부터 보건, 그 이제 관광, 체육문화, 경제협력문화, 이른바 이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이 일종의 이런 그 좀 센 기업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 기업이 출연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일정 기간 이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금 우리 정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지도자는 과감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치 경제 분야가 제약을 받지 않는 이 5대 분야에 대한 일종의 일정 기간 평화 샌드박스를 만들자 해서 교류 협력의 어떤 리더십을 갖추면 대단히 우리 그 민족의 앞날에 등불을 밝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큰 것보다는 이런 교류 협력의 리더십, 그중에 그걸 실현하는 한 방도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평화 샌드박스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관철시켜서 일정 기간에는 5대 분야에 절대 정치, 경제, 정치, 군사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진행되도록 그 리더십을 한번 실현하는 그런 대통령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 교류든 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작은 것부터 좀 실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작은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실현을 좀 해 나가는 만남의 문화를 만나는 그런 것도 좀 의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또 작은 것이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 틈새에 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시민단체라든가 그러한 이 종교와 문화 경제 교류가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큰 거 아니면은 안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큰 거는 기업이나 아주 드러난 거나 종교 아니면 문화도 아주 드러나는 거 그런 거 하려면 다 막혀져 있고 그 인간적으로 작은 것부터 서로가 오고 가다 보면 그 여기에서 시절 인연 따라서 도와주어 되는 것이 좀 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 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이 대통령 되시는 분은 너무 이 그 경직돼서 무슨 그 합의서 이해 완전히 다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하듯이 아주 작은 것부터 서로가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 남이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의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꼭 뭐 본인들이 뭘 했다고 하는 것을 낸다고 하다 보니까 낫도 못 내고 오히려 되는 것도 없고 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낸지 말고 상대지 말고 그 작은 것부터 편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틈새 정치를 좀 잘해봐라 하고 주문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우식 대표님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작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문. 분단 77년, 정전 69년,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의 강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의 불길이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과 고통, 원망과 분노가 또다시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화살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가 평화와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북에게, 북이 남에게 이해, 관용, 평화를 먼저 선물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삽시다. 대화합시다. 상대의 고통을 진실된 자세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작은 기도가 평화의 씨앗이 되어 7천만 결의의 가슴마다 평화와 통일의 아름드리 남으로 자라나길 바란합니다. 마침내 한반도가 생명 평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간절히 마음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DMZ 길 위에 자전거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자전거 뒤에 꽂은 시민들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바람을 가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 바람, 통일, 물결을 주제로 자전거 투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전거 출발! 자전거 출발! 자전거 출발!